프랑스 총선은 유권자 수와 득표수가 일정치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상 2차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투표에서 완승을 거뒀던 구구 정당이 2차 투표에서 1당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극좌 정당이 예상을 깨고 1당이 됐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 모아 전광판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결과가 발표되자 기쁨의 환호성과 눈물을 흘립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182석,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168석, 구구정당은 143석에 그치면서 3위로 추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Vive la France! La France a bien fait! Voilà, à bas le FN! 1차 투표에서 구구정당이 1등으로 나오자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위기감이 커졌고 프랑스 유명 스타들은 앞다투어서 2차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을 높였습니다. Laisser notre pays entre les mains de ces gens-là, c'est vraiment urgent. Je pense que on a vu les résultats. 또 구구정당이 내세운 반이민 외국인 혐오 정책은 젊은 세대를 비롯해 이민자 출신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1당 자리를 차지한 좌파 연합은 정부 운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Le président a le pouvoir. Le président a le devoir d'appeler le nouveau Front populaire à gouverner. 관례대로라면 좌파 연합에서 총리가 나와야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멜랑숑 대표의 극좌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